됐지 멋지야. 네, 연주 전에 카포를 2프렛 두 번째 칸에 끼신 상태에서 연주가 시작되겠습니다. 네. 이제 보시면 인트로 부분 보시면 이제 멜로디 라인 나오겠죠?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쉽게 음계로 설명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섯 번째 칸 카포 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이에요. 상대 원래 절대음으로는 레 디 음이죠. 근데 이제 상대음으로 이걸 C라고 보겠습니다. 도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렇게 이렇게 상대음으로 음을 정해 놓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번 줄 5프렛 도 레 그다음에 2번 줄에서 5프렛 이제 파에서 솔 파에서 솔로 슬라이드 같습니다. C D E F G 영어로 그렇게 되겠죠? 다음은 라 C B B 음이라고 보시고 D G F G E 우리 말로 하면 C 솔 파 솔 프렛 넘버로 하면 7, 8, 6, 8, 5 이렇게 되겠죠? 천천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멜로디 라인을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후렛 부분에서는 스트럼 파트 나오는데 스트럼에서 사용된 코드는 F 코드 1프렛 2번, 2프렛 3번, 3프렛 4번 F 다음 G 코드 2프렛 5번, 3프렛 6번, 4프렛 1번 E 마이너 2프렛에서 5번과 4번 A 마이너 1프렛 2번, 2프렛 4번, 3번 네,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식으로 반복해 주면 되고요. 스트럼 파트에선 딴따업업단단다운업단따업업단단다운업단따업업단단다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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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단
다, 업에서 G. 다시 보시면 다, 다, G. 업스트로크에서 코드가 체인징 되시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스톰 파트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.